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연설문의 절반 이상을 경제 문제로 채우는 등 예상대로 경제 문제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서는 2차 북미 간 정상회담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인들도 즐겨 찾는 낚시터인 오렌지 카운티의 데이나 포인트 지역에서 어제 오전 50도로 보이는 한 한인 남성이 낚시를 하다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와 임금 협상 중인 LA 교사노조 UTLA가 파업을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4일로 연기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도럴 지역 한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근무해온 20대 한인 최모 씨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 한인 미용실에서 자신의 아내 이미영 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차남윤 씨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중에서 한인이 23만 명으로 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 출신은 658만 명으로 역시 가장 많았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파 가격이 최근 급등하면서 비싼 곳은 한 단에 99센트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지 않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가 별도로 비자를 받지 않고 여행할 수 있는 국가는 무려 189개 나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쇼트트랙 조재범 전 코치의 성폭행 의혹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빙상계에만 성폭력 피해자가 대여섯 명 더 있고 이참에 가해자들의 실명까지 공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심석희 선수가 다시 빙상장에 나와서 다음 달 국제대회를 위한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심 선수에게 과도한 관심 대신 조용한 응원이 필요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서울의료원의 한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유서를 통해 같은 병원 사람들은 조문도 오지 말라고 써 있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끝에 벌어진 비극이라는 주장입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앞에서 분신한 60대 택시기사가 결국 숨졌습니다. 유서에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가주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금요일인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잠시 비가 그쳤다가 일요일 저녁부터 다음 주 수요일, 길게는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봉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승기선입니다.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위코리아 뉴스쇼입니다. 네, K-Town 핫 이슈 시간입니다. Now as they head into negotiations regarding the planned strike, let's go ahead and listen on in. Team is back at the table to try to reach an agreement today. Our lawyers are fighting Buettner's desperate legal maneuvers in court. We need to be the ones to offer clarity since the district has sent out confusing and contradicting messages. 네, LA 통합교육구 소속 선생님들의 전면 파업이 목요일 오늘 예정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 월요일 14일로 일단 연기됐습니다. 30년 만에 이 파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은 일각에서는 과연 선생님들이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것이냐 보기에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라는 어떤 도의적인 측면에서의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LA통합교육구 소속 선생님들, 그들 교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홍재식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원래 목요일인 오늘 아침 10시부터 시작하기로 한 교사들의 파업, 월요일 14일로 연기됐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 거죠? 네, 이 교사노조인 UTLA는 어제까지 LA통합교육구 측과 막판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습니다만 오늘 파업 예정 시한까지 최대한 합의점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17년 4월부터 계속되어 온 협상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합의 도출에 어제 실패해서 파업은 월요일날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법원의 결정에 물려 있는데요. 교육부 측에 대한 교사들의 파업 예정 공지가 적어도 열흘 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를 판가름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결국 이제 교사 노조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자신이 없다. 네. 그러니까 일단 날짜를 연기하자라고 결정한 것 같은데 네. 그 파업 예정 공지가 10일 전에 해야 되는데 아마 요거는 그 제때는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LA 이게... 교육부 측에서는 공지 통지가 아예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법원에서 이게 이제 룰링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만 일단 다음 주 월요일 14일 전면 파업 개시는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궁금한 게 네. 교사들이 선생님들이 파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파업한다는 거는 학생들을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서 이게 네. 보통 일반적인 사무실에서의 파업과는 다르거든요, 느낌이. 네, 느낌이 좀 다르죠. 네. 뭐, 결국 임금과 관련된 얘기이긴 할 터인데 네.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좀 도의적인 부분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는데 좀 알아보죠. 네, 일단 교사들의 요구 조건들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6.5% 연봉 인상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17년 아까 4월부터 협상이 계속 되어 왔다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때부터 소급 적용해서 6.5%를 일단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올려진 연봉으로 계속 유지하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연간 1억 8,900만 달러 규모입니다. 근데 교육부 측 그 인사들이 매우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반 교사들의 연봉 인상을 지연하고 또 저지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육부는 한 두 해에 나눠서 회계년도 두 번에 나눠서 3%씩 6%의 인상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네. 결국 이제 교육부 내의 재정 상황이 좀 건강하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면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였는데 이게 결국 교사노조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소급 적용하는데도 조금 의견이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2017년 4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협상을 시작한 그 시점부터 6.5%를 네. 인상된 걸 계산해서 소급해서 달라니까 밀린 건 한꺼번에 받아야겠다는 것이고 네. 교육부는 2017년 4월이 아니라 2018년 뭐 6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3% 그리고 또 나중에 어느 정도 3% 이렇게 하자라는 건데 교사 선생님들은 안 되고 무조건 2017년 4월부터 6.5% 그리고 되니 안 되니 안 되니 말하고 있는 당신들 교육부에 있는 당신들은 높은 연봉 받고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도의적인 책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2017년부터 계속 수차례에 걸쳐서 프로포설안을 제안을 변경하고 합의해 온 그러니까 협상을 해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결국은 교육부 측이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비난이 굉장히 거셉니다. 네. 그리고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선생님들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그 민감해. 지지를 얻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지를 얻어요? 어떤 교사들은 이 규모가 적은 수업을 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즉 현재 교육부 규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교실 학생 수라는 지적인데요. 이것도 네. 교육부가 계속 약속을 미루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학급 규모를 키워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 노조는 관련 규정을 고쳐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규모 학급도 이제 다시 되돌려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우에 더 많은 교사들이 임용돼야 되고요. 더 많은 교실이 지어져야 됩니다. 근데 교육부는 LA통합교육부는 연간 2억 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는데요. UTLA 이 교사 노조는 연간 2억 달러의 예산이 교육부 내에 이미 그 교사 자격증을 가진 비교사직 직원들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산은 뭐 우리는 모르겠지만 네. 인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네. 얘기군요. 그러니까 네. 이게 2천 명 정도에 달한다는 규모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인력을 투입하면 지금 지금보다는 더 적은 수의 학생을 세심하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어떻게 보면은 예산도 약간은 그 방법을 좀 제시한 거예요. 네, 그렇죠. 교육부 내에서 교육부 소속 어떤 다른 선생님이 아닌 다른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 네네. 그러니까 이제 봉급도 받아가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선생님이 라이센스 갖고 있다니까. 그렇습니다. 교사로 쓰자라는 건데. 그게 2,000명이라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들 2,000명이 하던 지금 이 일을 또 누가 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아마.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60명 학급과 30명 학급은 우리 한국 사람 통념으로도 30명 학급이 더 좋게 느껴지잖아요. 그 과거에 고등학교 때 몇 명이었어요, 한 번에? 저희 저 요거 보면 나이 딱 나온다.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죠. 국민학교가 뭐예요? 국민학교 때였는데. 일부러 하신 거죠? 아, 예. 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그 당시 우리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네. 몇 명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30명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래요? 예, 네, 사립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요?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60명, 그렇죠? 60명 그랬습니다. 60명 많은데 막 70명씩 네. 되고 그랬는데 요새는 한 30명밖에 안 된다면서요? 네, 요즘은 다들 뭐 그렇게 조그만 이렇게 수업들을 좀 이렇게 소형화해서 좀 더 세심하게 하는데 그게 소형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안 낳아서 숫자가 좀 줄어든 거래요. 그러니까 실제 사립 이곳에 이제 사립학교나 매그나 차럴스쿨 같은 데 뭐 꼭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가면 일단 소규모 수업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좀 더 세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LA 통합교육구 소속 학교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는 그런 사이에 학생 수가 네. 점점 늘어났다. 네. 근데 이거 선생님 한 명이 감당하기 힘드니 네. 선생님들을 더 인력을 충원해서 학급의 학생 수를 줄여달라. 네. 이 부분은 사실 뭐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입장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예산 문제, 교실 수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따져봐야 될 텐데. 네. 여하튼 LA 통합 교육군의 이 공립 학교의 질적인 향상 문제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그렇죠. 선생님들의 요구 이것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 학생들을 위한 인력 배치에 있습니다. 네. 그 라이브러리안부터 시작해서요. 네. 간호 인력, 또 카운슬러, 소셜 워커 그리고 이제 학장으로 저희가 이제 인지하고 있는 딘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UTLA는 교육군의 모든 학교에 풀타임 널스하고 라이브러리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널스의 경우는 모든 학교, 그 라이브러리안은 모든 중고등학교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생각해보면 저희 옛날 과거 그 대한민국 못 살던 그 시절에 양호실 양호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예, 인기 많았죠, 양호 선생님. 예. 그 참 생각해 보면 한국은 참 대단하긴 했어요. 예. 그 못 살던 어찌 보면 한 반에서 그 쌀이 없어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고 수도과에 가서 물 마시면서 배를 채우고 그러게요. 뭐 이랬던 그 못 살던 그 시절에 학교에 양호 선생님은 있었는데 양호 선생님은 네. 계셨죠. 지금 LA 교육구 내에는 그렇지 못한 실정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구 측은 이제 예산 문제를 자꾸 들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교육구는 이럴 경우 연간 8,15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모든 세컨더리 스쿨,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합쳐 있는 곳이잖아요. 네. 이 세컨더리 스쿨에는 카운슬러가 또 학생 500명당 한 명의 딘이 있어야 된다고 교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 아이들에게 좀 더 세심한 교육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물론 뭐 저 봉급을 연봉을 더 올려받기 위한 그 수단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학부모 네. 입장으로서는 좋은 일이죠. 선생님이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대의명분 자체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 교육군은 1년에 2억 4,790만 달러가 더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노조 측은 3,500만 달러면 충분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교육군은 결국 이제 예산 문제를 들고 나올 텐데 교육군은 돈이 모자라다라고 하는데 정말 돈이 없어요? 네, 교육부는 예산과 기금이 말라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저도 굉장히 복잡한 부분을 저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만 쉽게 풀어봤는데요. 아, 심지어 이제 교육부 내부에서는 만일 교사노조 UTLA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결국 뱅크럽시, 이 파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교육부의 한 해 예산은 80억 달러 정도입니다. 네. 근데 이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예산 집행인데요. 이 주정부 법은 교육구에 해당 교육구에 3년 예상을 한꺼번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작년 2018년도 2019 회계연도에 이제 예산이 편성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019, 20, 2018, 19, 2020, 21까지 이제 가는 건데 네. 이제 2020년, 2021년 회계연도가 되면 통합교육구는 2억 5,8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전망치입니다. 그러니까 3년치 예산을 첫 해하고 둘째 해는 조금 아껴가면서 좀 남겨가면서 쓰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3년 차가 되면 적자 폭이 크다는 건데요. 받는 것보다 쓰는 게 더 많다는 입장이죠. 네. 근데 이 교사 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자체 내에 19억 달러의 예비 기금이 조성돼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9억 달러 쓰기 시작하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교사 노조들이 얘기하는 그 요구 조건들을 들면 얼추 한 10억 달러 정도가 든다는 얘긴데요. 근데 2017년에는 이 해당 교육부 LA 통합 교육부 예산도 삭감돼서 100명 정도 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올해와 내년 그리고 교육부는 예산에는 어느 정도 균형은 잡게 하는데 적자로 끝나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후에는 예, 그럼 적자가 되면 또 감축해야 된다는 예상치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사 노조는 19억 달러 예비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왜 꼬부쳐 놓고 있어? 그거 써. 네. 이럴 때 쓰라고 예비 자금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얘기죠. 수치상으로는 테크니컬이 네. 맞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 기금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없다라 소리는 교육부에서 안 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뭐 사실일 터인데요. 네. 여하튼 복잡하군요. 네. 어느 쪽이 옳은가의 문제가 아니라 양쪽 다 뭐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돈 문제니까 더 이제 복잡해지고 민감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데요. 파업에 들어가면 이 아이들 등교 문제부터 걸립니다. 이게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네, 일단 뭐 익히 알려진 대로 LA 통합교육부 측은 비상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의 운영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등교 시간 똑같고요. 커리큘럼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서브스티튜션 보조 교사들이나 임시 교사들 지금 계속 운영을 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이제 별도의 파업 기간 동안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고요. 네. 그 정상적인 등교도 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대규모 결석 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결석?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네. 부모들 입장에서 일단 선생님들 편에 서서 연대 시위를 하겠다라는 성격도 나올 듯 하고요. 그러니까 그 학교가 클로즈 하는 게 아니라 학교는 오픈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는 네. 어떤 시위 성격의 대규모 결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모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선생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교육을 잘해주겠다고 파업을 하는 것이다라는 대의 명분이 부모들에게 지금 크게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며칠 학교 안 가는 걸 감수하더라도 선생님 뜻을 지지한다라는 무언의 표시로 너희들 뭐 한 일주일 학교 가지 마라고 네. 할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 시각은 없어요? 그 반대로는 네. 선생님들이 피켓 시위 하는데 아이들 정서에 좋지 않다라면서 아 그럼 며칠 빼자라는 부모들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지하는 의미로서의 아이들을 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네. 학교 가면서 선생님들 피켓 시위하는 그런 모습을 내 자식에게 보여주기 싫어. 그러니까 너 며칠 쉬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네. 이제 맞벌이가 대부분이 우리 한인 가정들은 그러네요. 예, 일단 정상 등교. 우리는 또 개근을 해야 된다. 그게 좀 있기 때문에 개근상 필요하잖아요. 아니 미국에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데 방금 전에 지적해 주신 맞벌이 하는 네. 부부들은 뭐 본인의 의사가 어떻든 간에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면 당장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인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정상 등교 시킬 것이라는 전망치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학교가 클로즈 할까봐 걱정인데 클로즈까지는 아니고 클로즈는 아니고 정상입니다. 일단 대규모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이들 얘기하니까 흥분해서 네. 대규모 네. 파업이 월요일 날 선생님들 파업이 예정돼 있고 네. 이때 혹시 이들을 지지하든 또는 그 모습 보여지기 싫든 어떤 마음이든 아이들을 학교에 안 보내는 그런 결석 사태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월요일인데 네. 걱정입니다. 네, 그렇죠. 당장 파업에 선생님들이 들어가면 몇 명 정도의 숫자로는 지금 나오는 예측치로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실제 숫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얼추 한 교사들 노조 3만 명 와. LA 통합교 내에 있는 교사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될 경우 항상 가르치던 담임 선생님이 아닌 이제 보조 교사들 때문에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 학생들 자체도 이제 60만 명이 넘어가는 규모입니다. 영향을 받는 규모들이. 그래서 이거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민감한 사안이긴 하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스크립트에는 제가 또 안 썼지만은 이게 사실 전국적인 분위기이긴 합니다. 네. 작년부터 저쪽 뉴욕, 뉴저지 그쪽부터 시작해서 교사들이 더블잡을 뛰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교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게 파업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LA 통합교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크거든요. 한국에서는 이제 여성들의 좋은 직업군으로 교사, 선생님 이게 이제 많이 오르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네.
이렇게 교사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니까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네. 뭐 비상 임시 교사 채용이 뭐 이런 것도 예. 활발하게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교사진들의 문제도 제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네. 게요. 물론 보조 교사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고 이제 임시 교사들을 준비를 시키고 있어서 지금의 선생님 자리들을 일단 메꿔서 정상적인 수업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건데요. 저희 쪽에 제보 들어온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최근 이제 홈스쿨링을 하시던 한인 여성이 네. 부모님인데 어머님인데 아 이렇게 될 경우에 아예 그냥 보조교사 자격증을 따져서 따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가셨는데 LA 네. 통합교육부에 네. 기존 교사들이 이제 임원으로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파업 스케줄을 얘기하면서 파업이 시작되면 학교 비상 임용에 응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아,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파업할 그 교사들이 지금은 비상 교사를 뽑는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 앉아 있는데 네. 은근히 우리가 파업하더라도 당신들 응하지 마. 교사직으로 들어오지 마. 들어오는 거 재미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 네, 이 여성 마치 마피아가 좀 압박하는 듯한 그런 그 압박감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UTLA 파업이 가진 순수성의 의문을 좀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식 교사와 보조 교사의 갈등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네. 교사가 많아지면 UTLA의 힘이 지금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래 아이들의 교육만을 위하는 순수한 마음일 것이다 라고 스스로 안이삼아 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러길 바라는 부분도 바라죠. 있긴 하고요. 네. 그래서 아 교사들의 파업 문제가 잘 끝났으면 좋긴 한데 다만 이게 단순히 물론 연봉 수준도 낮긴 합니다. LA통합교육부가 다른 교육부에 비해서. 일단 당장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네, 당장 월요일. 월요일 아침 이제 그게 걱정들인데 학생들이 걱정이고요. 교사들이 원하는 연봉 임금 인상해달라. 뭐 저희는 지지다 아니다의 입장은 없습니다만은 네. 이왕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는 저는 이걸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연봉 이런 것도 좋지만 공립학교 학생들의 커리큘럼에 음악과 미술을 넣어달라 이런 걸 요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네. 미국의 공립학교와 최고급 사립학교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영어 수학 가르치는 거 다 똑같아요. 공립학교에는 음악 미술이 없습니다. 미국에는 네. 최고급 사립학교는 그게 있어요. 왜? 인문학을 가르치면 세상의 비밀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탑 1%가 그들만 알기 위해서 공립학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음악 미술을 안 가르칩니다. 그게 미국의 공립학교의 가장 큰 병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걸 좀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는 언제쯤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들었던 제 차 아주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신제품 다이어트 유를 소개합니다. 다이어트 유는 지방세포를 녹여 나오는 에너지를 사용해서 몸속 구석구석을 건강하게 청소해주는 100% 천연 한방 제품입니다. 확실한 다이어트는 물론 피부가 놀랍게 깨끗해집니다. 성공적인 다이어트 이젠 당신 겁니다. 다이어트 유 213-341-8228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죽음보다 무서운 치매. 치매 예방에서 치료까지 100% 천연 성분으로 만든 치매환 5종 세트 뇌를 건강하고 젊게 만들어드립니다. 치매 잡는 두뇌 영양제 치매환 치매 걱정 없는 건강한 가정을 만드세요. 치매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혈관질환 CSDP 골드로 회복하세요. 막히고 손상된 미세혈관이 살아나고 피가 깨끗해질 때 몸속 구석구석까지 충분한 혈액과 산소가 공급됩니다. 뇌, 심장, 간, 콩팥, 전립선이 건강해지고 고혈압, 당뇨, 협심증, 지방간에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CSDP 골드 효과는 혈액검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는 순자연이 좋습니다. GC 내추럴
2019년 1월 11일 목요일 위코리아 뉴스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대부분 지역이 오늘 구름 조금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벤츄라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60도, 다이몬바와 리버사이드 67도, 놀드리지 69도 되겠고요. 그 외의 지역은 65도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또 밤 최저 기온은 산타모니카와 샌디에고가 50도, 그 외의 지역은 44도에서 49도 보이겠습니다. 자, 금요일인 내일은 부분적으로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고 토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비가 오락가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60에서 90%, 일요일은 10%,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50에서 80%의 비 올 확률이 있고요. 기온은 60도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디젤차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관련 민사소송의 합의를 위해서 총 6억 5천만 달러 이상의 벌금과 보상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오늘 아침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부과한 벌금, 그리고 차량 소유주에 대한 보상금, 또 다른 주에서 제기된 소송의 합의금 등을 모두 지불할 예정이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피아트는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규제당국을 상대로 벌금 3억 110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또 배출가스를 조작한 그런 차량을 갖고 있는 소유주에게는 차량 소유주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피아트 크라이슬러가 아예 차를 출시할 때 배출가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것으로 조작해서 출시해서 멋모르고 이런 차량을 산 소유주 그들에게는 한 명당 2,800달러씩을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배출가스 통제 보조장치도 무료로 개선하는 리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 수는 무려 10만 4천 대에 해당될 정도입니다. 또 보상에 드는 비용은 약 2억 8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피아트는 다른 주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의 합의를 위해서도 7,2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 2017년 5월 정부의 배출가스 시험에서 실제 오염 정도를 감추기 위해서 2014년부터 16년까지 그 사이에 생산된 피아트 지프 그랜드 체로키와 다지 램 1500, 그리고 픽업트럭 등 10만 4천 대의 이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했다라면서 피아트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2017년 1월 연방환경청은 피아트가 엔진 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청정대기법 위반일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엔진 성능을 높일 목적으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했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배출가스의 오염도가 높지 않게 가스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면 엔진 성능이 높아지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보조장치를 설치를 하면 엔진 성능을 높이면서 반면에 대신에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배출가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배출가스가 마구 나가게 됩니다. 엔진 성능은 높아지고 대기 오염은 오히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가스가 자동차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아트가 이걸 속이고 엔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부렸다라는 것입니다. 피아트 측은 해당 장치가 복스바겐처럼 배출가스를 속일 목적으로 설계된 것은 아니다 라면서 고의적인 조작 의혹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피아트의 디젤 차주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연방정부의 요구에는 사실상 합의해서 거액의 보상금과 합의금을 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발생한 최악의 산불 복구에 여념이 없는 캘리포니아주를 향해
연방 차원의 긴급 구호 자금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아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측이 산림 관리와 관련해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인데 같은 공화당 소속 현지 주의원들조차 재난구호 활동마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윗을 통해 캘리포니아주가 자세를 새롭게 가다듬지 않는다면 산불 피해 복구에 쓰일 자금을 줄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가 산불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에 보내졌다면서 적절한 관리가 있었다면 산불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자세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자금을 더 보내지 말도록 연방재난관리청에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불법 이민자를 포함해 뉴욕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는 소득 수준이나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뉴욕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60만 명의 주민이 아무런 건강보험도 갖고 있지 않으며 그중 절반은 불법 이민자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 뉴욕 브롱크스의 한 병원에서 한 연설에서 너무나 많은 뉴욕 주민들이 아프지 않을까 공포 속에 살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를 감당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타임즈는 더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이 미국 내에서 가장 포괄적인 무료 의료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새로운 의료 서비스 계획이 먼저 서민층 거주 지역인 브롱크스에서 시작해서 올 여름 중에 시 전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면서 모든 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할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또 신분상 제약으로 이 보험에 가입할 자격이 미달하는 이민자 주민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불하는 원천 징수 방식 의료 서비스 프로그램 NYC 케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식에 따르면 극빈자의 경우 의료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경찰이 14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해 있던 여성이 아이를 출산한 사건을 성폭행 범죄로 보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고 NBC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 경찰은 피해자가 성적 관계에 동의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면서 속수무책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애리조나주의 사립요양병원인 해시앤더 헬스케어에서 지난달 29일 출산 징후를 보였고 결국 제왕절개로 남자아이를 출산해 지역 언론을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병원 남성 직원들의 DNA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용의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부 지역 방송사에는 이 여성이 과거에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0초 후에 스포츠 뉴스 이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신나는 아주 신선한 아주 기억에 남을 아주 편안한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행복한 내 인생 최고의 순간 LA 메디컬 센터에 위치한 영선 한의원은 3대째 내려오는 순수 생약의 한방 비법으로 치질, 탈모, 갑상선, 요실금, 다이어트 그리고 통증 질환 및 내과 질환을 근본 문제를 개선시킵니다. 또한 성인병과 온몸의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몸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육거와 아두모어 LA 메디컬 빌딩에 있는 영선 한의원 213-380-7800입니다.
자동차 사업체보험 전문 울서 제이팍종합보험의 제이팍입니다. 보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미주동포사회의 신뢰와 정직으로 쌓은 30여 년 울서 제이팍종합보험의 동행은 계속됩니다. 213-380-9801로 연결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스페셜이 됩니다. 213-380-9801 울서 제이팍종합보험 모든 분들에게 항상 기쁨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포츠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스포츠 뉴스 뭐 경기 전적, 경기와 관련된 얘기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인 재미있는 소식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평소에 좀 궁금했던 이런 비하인드 소식 위주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바로 그게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 청취자 여러분들이 예. 그 스코어 뻔한 거 아니야? 뭐 어디가 이기고 그거보다도 기술적인 거보다도 뒷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중국 네. 텐진 축구단의 감독으로 갔던 이 전 그 전라북도의 감독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최강희 감독 지금 네. 약간 황당한 공중에 붕 뜰 수도 있는 황당한 입장이 됐다고요? 약간이 아니고 많이 황당해졌어요. 아, 그래요? 일단 그 중국의 텐진 구단에서 10억 위안 운영비 그러면 1641억 원이니까 1억 5천만 달러라는 얘기가 되는데 네. 이런 돈을 그 이제 운영비로 내놓고 그다음에 최강희 감독에게 750만 달러를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최강희 감독이 이제 드디어 전북에서 고생했고 좋은 성적을 이루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 바로 그 모기업인 그 지엔젠 그룹이 슈후희 회장 등 18명이 허위 광고 혐의로 구속되면서 그룹이 도산 위기에 직면을 했어요. 야, 기업이 해체될 수도 있겠네요. 예예. 예, 그래서 모기업이 도산하며 축구 구단의 모든 투자는 끊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텐진 구단과 운동장과 유소년 훈련장 등에 붙어 있던 취한진 그룹명을 떼어내는 작업이 시작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네, 심각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 텐진 축구협회가 팀을 맡아서 1년간은 운영한다고 급한 불은 껐습니다만은, 1년 후에 팀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게 됐고, 전북을 떠나 고액을 받기로 한 최경희 감독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이 돈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750만 달러라는 건 보장이 될 수가 없고. 왜 그룹과 계약을 한 거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그 대륙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 허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크다고 그러는데, 괜히 최강희 감독이 가가지고 지금 입장만 곤란하게 짜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아, 그 구단주, 그리고 기업 회장 되시는 분들의 허위 광고 혐의 구속 때문에 이 최강희 감독만 중간에서 돼버렸네요. 소위 돼버렸어요. 돼버렸어요. 네. 아, 이거 참. 아,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네. 답답하더라고요. 참, 네. 아이고, 이게 저 최강희 감독이 전북에서 뭐 좋은 감독으로 소문이 나서 그쪽에서 고액을 들여서 데려갔는데 아무튼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봉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일단 1년 후에 그 팀이 유지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은 국가적으로 봐도 이 외화벌이가 될 수 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데 잘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네. 자, 미국으로 들어와서는 이 MLB 선수, 이 야구 선수들이 거기 광고 홍보와 관련해서 이제 나름대로 메이저리그 구단에 이 불문율이 있는데 이걸 뭐 깨고 행동을 하는 선수가 지금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저도 좀 이 스포츠뉴스 하다 보니까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새로운 게 나오겠네. 이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불문율이 뭐냐면은. 경기장 구단 행사 때가 아니면은 기타 장소에서 소속팀 로고가 새겨진 장비나 의류 등을 착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LA 다저스 선수 소속 선수가 LA 다저스 모자 쓰고 댕겨 어떤 건데 그것도 불문율이라고 그래. 전통이래요.
그래서 이런 불문율이 있는데 이거와 관계없이 전혀 관계없이 아랑곳하지 않는 선수가 있는데 바로 누구겠습니까? 뭐 전혀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누구예요? 그렇죠. 예. 야시엘 프리그예요. 아, 나 90% 맞출 수 있었는데요. 야. 지금 야시엘 프리그가 신시내티로 이적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신시내티가 이적이 되면서 다저스 브루는 6년간 몸담았던 푸른색 이미지는 다 벗어버리고 네. 빨간 모자 신시내티 레드의 모자를 쓰고 여행 중에 각 곳에서 찍은 사진을 메이저리그닷컴에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 뭐란 얘기가 나오냐면 프리그의 어떤 그런 야생마기 일도 있지만은 신시내티 팬들에게 뭔가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욕망이 아니겠느냐. 또한 약간 보수적인 성격의 지역에 왕따라도 당할까봐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미리 눈도장 찍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슬슬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불문율이 있는데 또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불문율을 깨고 그렇게 한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좋은 인상을 주게 됐다. 그러면 불문율 깨지는 거는 뭐 다 깨버리겠는데요, 그렇게. 그때 네.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일단 그러니까 6년 동안 여기에 있다가 탈팀. 저도 운동을 한 사람이지만은 물론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갑자기 팀이 바뀌어서 내가 있던 소속팀과 경기를 해야 되고 참 이게 프로스포츠 글쎄 뭐라 그럴까요? 저도 조금은 좀 그래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시작한 팀에서 은퇴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데 네. 이런 그런 아무튼 생각들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뭐 이 그 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단이나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사무국 MLB에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네. 자, 하와이로 가보겠습니다. 호놀룰루 네. 와이알라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이 대회, 이 대회와 그리고 이 코스, 이 골프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다고요. 그렇죠. 이 코스는 이제 뭐 아마도 하와이 여행하신 그런 그 한국 분이라면 거의 100% 지나가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와이알라이 골프장이거든요. 네. 근데 아마도 이제 오늘부터는 저 거기 차가 많아서 이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이런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에 얽힌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 아주 골프 애호가였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요. 얘기해 주세요. 뭐 요즘 그 저 광주에 그 저 재판 받으러 오는데 감기 걸려서 안 간다는 분 있잖아요. 네. 29만원밖에 없으신 분. 네, 29만원밖에 없는 분이 이제 네. 그 하와이에 출장을 갔다가 네. 방문을 했다가 여기서 제일 좋은 코스가 어딘고 그러니까 와이알라입니다. 그걸 치려고 했는데 네. 거기는 멤버가 동행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멤버 한국 분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멤버 한 분하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제 교섭이 돼갖고 라운딩 허가가 났는데 네. 자 문제가 이제 경호원들을 데리고 들어가겠다. 뭐 대통령이 골프를 치니까. 네. 근데 여기서 노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골프를 안 쳤죠. 위험하다고 못 쳤죠. 근데 예, 그래서 이 코스가 그 정도로 보수적인 데인데 90세가 넘는 멤버가 엄청 많다고 그래요. 오, 그 멤버가 돼야 되겠는데요. 제가 네? 멤버가 돼야 되겠어요. 장수하려면. 예, 그 90세가 넘는 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자리가 비어야 되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또 한 자리면 대기 중인 멤버가 들어오고 그래서 멤버 중에서 또 밥만 먹을 수 있는 멤버가 있어요. 골프는 못 치고 클럽하우스만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거로 이제 등록을 해놨다가 멤버 하나 죽으면은 자리가 나면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야. 그런 명문 코스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도대체 그럼 미국의 최고의 골프 코스는 어디일까라고 좀 알아봤더니 네. 최근 2년마다 발표되는 미국 100대 골프 코스가 있는데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네. 1918년이면은 3.1운동이 1919년이죠. 네. 그러니까 꼭 100년 전, 101년 전에 골프장이 생긴 곳이 있는데 뉴저지의 파인밸리 컨트리 클럽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 뉴저지에 있으니까 그 동부 뉴욕이나 이 근처 사시는 한인분들은 가보신 분들도 있겠네요. 저희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 멤버십 코스이기 때문에 아마 멤버와 동행이 안 되면 쉽지는 않겠죠. 아무튼 네. 그러나 파인밸리가 지금 1위고 그다음에 2위는 조지아의 오거스타 내셔널. 뭐 이건 네. 아직 1933년도에 생겼네요. 전 그게 1등일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저 네. 그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3위는 캘리포니아의 페블비치 하면은 거기 그런데
페블비치 해안을 따라 조성된 사이프러스 포인트라는 골프장이 네. 지금 그 프라이빗 코스인데 이게 3위에 올라가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어? 페블비치가 역시 3위네 그게 아니고 페블비치 링크스는 바로 7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페블비치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은 페블비치 링크스인데 그건 7등. 네네네. 네. 그래서 2년 전과 같이 7위에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페블비치가 그렇게 뭐 대단한 세계 1위라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코스가 그래서 파인밸리가 왜 그렇게 좋은가 했더니 원래 모래 땅과 잔디가 어우러진 가장 전략적인 코스로 여겨진 것이고 그 다음에 코스 평가위원들은 샷 가치 난이도 디자인 등 7가지 항목에 점수를 주어서 코스를 평가하는데 파인밸리라는 것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네. 당분간 그 1위는 내주지 않을 것 같다 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 100대 골프장이라 그러셨는데 가만히 네. 있어보자. 우리가 한인들이 많이 아는데 한두 군데 거명을 해볼 테니까 리스트 한번 봐주세요. 있나 없나. 리스트는 LA 한인타운에 있는 윌슨 골프장 있나요? 네. 윌슨 골프장 절대로 없습니다. 아 윌슨 말씀하셨는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 윌슨에 갈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골프장 관리 전혀 안 하던데요. 완전히 뭐 그 페어웨이에 잔디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래서 거의 조크로 지금 100대 골프장이 있냐 여쭤본 겁니다. 윌슨 골프장 있나요? 없죠? 월스트 골프장으로 따지면 랭킹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로 형편없어졌더라고요. 왜 그런지 네.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동안에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몬테벨로가 그 잔디 상태가 훨씬 좋아졌더라고요. 네, 네. 자, 한인들이 네. 윌슨보다 싸기 때문에 몬테벨로 쪽에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은 뭐 100대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LA 주변에는 좋은 골프장 많습니다. 뭐 비싸지 않아도. 맞죠? 네. 골프 천국. 맞습니다. 미국에서 100대 골프장은 어디 어딘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네, 연예뉴스로 속으로 연예인 드라마의 주제가 OST We All Lie라는 제목의 노래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지 불러봐야 되겠습니다. 연예인 권선인 리포터.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언맨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찾아간 셰프강 푸드리의 제공 연예뉴스 속으로 연예인. 오늘 첫 소식은 요즘 신드롬급 드라마 스카이캐슬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JTBC에서 금토국으로 방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염정아, 윤세아, 이태란, 오나라, 김서영 등 내노라는 이 40대 여배우들의 연기 투혼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이고요. 또 현재 한국의 입시 교육의 문제를 다룬 점에서 공감대를 극대화한 드라마로 시청률 1위를 달리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일단 이 제목이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네, 드라마 속 이 주남대학 병원의 의사들과 이 판검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들이 모여 사는 이 타운하우스의 이름입니다. 네. 남편은 왕, 자녀들은 천하제일의 왕자와 공주로 키우고 싶은 이 명문가 출신의 사모님들의 처절한 욕망과 또 드라마 OST의 제목처럼
We all lie. 각 가정의 거짓과도 같은 사건들이 하나둘 파헤쳐지면서 그들의 삶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블랙 코미디이자 또 상류층 자녀들의 입시 경쟁을 풍자한 스릴러 드라마입니다. 네, 상류층 자녀들의 입시 경쟁을 풍자했다니까 좀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네. 그 타운하우스의 이름이 스카이캐슬이라고 하지만 그 타운하우스의 네. 이름을 왜 스카이캐슬이라고 지었을까? 스카이, SKY, 서울대, 고대, 연대를 줄여서 아마 상징적으로 그런 타운하우스 이름을 지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아하, 아, 그러네요. 네. 아, 역시, 네, 송봉원 의원님 네. 참 센스가 남다르십니다. 촉이라고나 할까요? 촉.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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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드라마 장르가 블랙 코미디면서 풍자 스릴러라고 하셨는데, 일단 흥미롭긴 하네요. 네, 매회마다 화제가 될 정도로 아주 흥미진진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토요일에 방영됐던 이 14회의 시청률이 무려 15%나 돌파하는 기염을 토하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는 물론이고요. 온라인에서의 반응 역시 아주 폭발적입니다. 클립 영상 재생 수도 6,375만 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6,375만? 네, 6,375만 회. 와, 그러니까 6,375만 명이 뭐 봤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여간 뭐 유튜브에 올랐든 어디에 올랐든 이 영상을 보기 위해서 클릭한 숫자가 6,375만 번.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중 10회는 아마 제가 누른 걸 거예요. 저는 네. 저는 2회 단 1회도 안 눌렀는데. 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재밌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뭐 사전에 유출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또 그래서 네.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신드롬급 네네. 열풍이 시작된 시점 언제부터인가요? 네, 11회가 방영된 6주차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학습 코디네이터 선생의 조언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 해나라는 아이를 집에 들인 뒤에 그 아이가 남편이 첫사랑 여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친딸인 것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한껏 고조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14회의 마지막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클립 재생수만 해도 무려 113만 회를 육박했습니다. 남편의 첫사랑과의 사이, 그 여자 사이에서 난, 그 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뭘 한다. 이거 어떻게 보면 살짝 막장 드라마 같은 스토리가 또 이 양념으로 들어갔는데, 마지막 장면은 뭐 압권이었다라고 해서 궁금합니다. 마지막 장면은 뭐였어요? 예, 이 해나라는 아이가 생일 파티에 갔다가 그 집 난간에서 추락하는 장면인데요. 정말 해나가 죽은 것이냐, 죽은 것이 맞다면 자살이냐, 타살이냐, 혹은 누가 죽은 것이냐를 두고 이 온라인에서 갑을 논박이 벌어지고 있고요. 잠깐만요. 갑을 논박이 아니에요. 갑론을박. 네, 죄송합니다. 갑론을박이. 네. 네, 벌어지고 있고요. 또 시청자들의 가상 시나리오들이 유튜브와 포털 사이트 또 블로그마다 쏟아지고 있어서 그것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허나 결정은 작가가 하는 것이니 이번 주 금요일 15회가 무척 기다려질 뿐입니다. 참 그런데 웃기네요. 뭐 아무리 네. 마지막 장면이 압권이었다라고 해도 말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스토리를 들으면 그게 뭐 이렇게 압권이지? 막장 드라마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를 네. 또 막상 드라마로 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14회까지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총 몇 부작입니까? 네, 총 20부작이고요. 앞으로 3주 6회 분량의 방송이 남아있습니다. 네. 6회 분량 방송. 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총 20부작이라니까 저는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그 이유는 한번 보면 자꾸 보려고 계속 앉아있는 그게 그 모습을 내가 보기 싫어서 아예 장편 드라마를 안 보고 그냥 하나짜리 다큐멘터리 네. 뭐 그래서 하나짜리만 봐요. 하나짜리. 네. 저도 한번 보면은 푹 빠지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네. 엄선해서 보는데요. 네. 뭐 미스터 선샤인 이후로 네. 전전하다가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나서 하도 사람들이 재밌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안 보려고 하다가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스릴러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미스터 선샤인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중간에 뭐 6회인가 7회인가에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다가 재밌네. 그래서 계속 보고 마지막까지 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1, 2회에서 그랬던 적이 거봐요, 있는데. 재밌잖아요. 네. 아니, 그래서, 거봐요. 그래서 안 본다니까.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네. 자, 한국 네. 드라마 얘기하니까 저도 좀 수다스러워지죠? 네. 네. 자, 한국 드라마 얘기 잘 들었고요.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이번에도 드라마 관련 소식인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서 작가를 꿈꾸고 계신 분들이나 또 글 쓰는 데 소질이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JTBC와 드라마 제작사 드라마하우스가 참신한 신인 작가 발굴을 위해 드라마 극본을 공모한다고 한국 시간으로 9일 어제 발표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작가를 꿈꾸고 계신 우리 위코리아 청취자분들 많습니다. 그들에게 네,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응모 자격 어떻게 됩니까? 드라마 극본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응모가 가능합니다. 아, 좀 허탈하네요. 응모 자격 어떻게 됩니까 했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군대 갔다 오셔도 되고 안 갔다 오셔도 되고 누구나 그래? 가능합니다. 네, 미국에 살아도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응모하면 됩니까? 네, 두 개 부문으로 나눠서 공모 중인데요. 하나는 70분짜리 단편 드라마, 이 송봉호 앵커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단편 드라마 네. 공모이고요. 또 해당 70분짜리의 4부작이나 8부작 중편 드라마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공모 중입니다. 네. 형식은 제한이 없지만 완결된 전체 대본과 시놉시스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응모 시 온라인상으로 작성해야 할 자신의 프로필,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죠. 이것만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뽑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금도 있어요? 네, 공모 분야별로 5개 정도의 작품을 시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만약 적합한 작품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예 시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요. 일단 단편 드라마와 중편 드라마 대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2천만 원, 우수상은 1천만 원, 가작은 5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네, 대상은 얼추 한 2만 달러 정도, 한 18,000 달러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아예 응모 기간까지 좀 전해주세요. 네, 2월 15일부터 28일 오전 10시까지 홈페이지 jtbc.joins.com 그리고 슬러시 스크립트 script jtbc.joins.com/script에 이 파일 형태로 응모하시면 됩니다. 수상작은 6월에 발표된다고 합니다. 대상 수상자가 우리 위코리아 청취자분 중에서 나오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참 가지가지 다 했어요. 네? 목이 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저 아이들 좋아하는 그 슬러시 좋아하나 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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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러시가 아니라 여기서는 슬래시. 네. 죄송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종합 선물 세트로 마지막 부분에 다 했는데, 아마 본인이 지금 이거 해보고 싶어서 목이 메이는 것 같아요. 권선희 리포터, 20년 무명 생활하다 드디어 위코리아에서 연예인으로 뜨다! 이 주제 하나 갖고 드라마 한 70분 정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알겠습니다. 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상에서의 그 여우 주연상을 받은 대배우 글렌 클로즈의 수상 소감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꿈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넌 할 수 있어, 마땅히 그래야 해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라는 이 수상 소감이 떠오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긍정, 희망, 꿈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의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인 스티브 바라카세 아름답고 웅장한 연주곡 플라잉 띄워드리면서 지금까지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